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땅을 사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매년 작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도 농지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사실 때 그냥 그 땅의 모양이나 위치, 가격 이런 것들만 보고 사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땅을 살 때는 농지법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땅이 필요해서 농지를 샀는데 일이 생겨서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놀려두게 생겼을 때 잘못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큰 벌금을 내게 될 수 있거든요. 땅을 사려고 계획 중인 분들이나 땅을 샀는데 지금 당장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방치해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2023년 8월 16일 농지법의 일부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 취득 후 의무 소유 기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 농지법에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하자마자 본인이 꼭 농사를 안 짓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농지를 취득하고 최소 3년은 소유해야 임대 또는 위탁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배경에는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에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중에 약 81%가 취득 후에 3년 이내 매각을 한 걸로 조사가 돼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농지 처분 명령 또는 원상 회복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의 변경입니다.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농지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지는데 미이행자에게는 단 한 번 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 매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몇 년씩 미루게 될 경우에 벌금이 쌓여서 엄청난 비용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보존 의무가 생겼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와 같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해서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임차인,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가 의무화되기 전인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개인간 계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이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례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2019년에 논 주인과 7년 계약으로 접해 있는 논 두 피지를 5년째 지금 경작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논 주인이 주변 땅을 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논에는 포함돼 있지만 서류상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도로 옆에 자투리 땅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것인데요. 필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농업직불금 신청을 위한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농어촌 공사에서는 농지법 개정안을 근거로 새로운 임대계약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논 일부 면적에 대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개인 간 계약 중 필지 변경과 상속 등으로 소유주가 변경이 되어서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을 구했고 소유자의 변경이 있어도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이전에 이뤄진 개인 간 계약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임대 계약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지 투기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추진한 농지법 개정안으로 실경작자인 임차농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현장의 사례를 재점검해서 구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땅을 사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농지법을 알아두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땅을 샀는데 사정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비워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많은 벌금이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